자, 나는 행복한 사람 갑니다. 너무너무 행복해요. 고맙습니다. 네, 엄마야, 세뱃돈이에요? 세금 바꿨어. 감사합니다. 뻣뻣해가지고 요거 골라가지고 내가 가져야지. 세서니까. 네,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아니, 저번 주에는 이게 또 헐거웠는데 그동안 살쪘나봐. 막 옷이 땡땡해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땡큐. 자, 고맙습니다. 자, 올해도 언니, 많이, 물 좀 들어. 알았지? 때가 안 묻어가지고 때 좀 들여야 될 것 같아요. 자, 고맙습니다. 자, 바람의 소원 한 번 더 하겠습니다.
자, 그럼 신나게 한번 갈까? 자, 밤이 짧은 연인들. 어떻게 운동했는지 생각해보세요. 예뻐지려면 어떻게 해요? 온천 조격 체험장에 오셔가지고 체험을 하세요. 피부가 좋아져요, 정말로. 그죠? 얘 신기하더라고. 다 그래서 오는 것 같아. 이 사람은 그것도요, 의심을 하면 안 돼. 그냥 있는 대로 믿어. 그럼 마음이 병을 치료하는 거거든요. 물도 좋아야 되겠지만은, 이 마음으로, 여기는 참 물이 좋다. 근데 좋은 거 맞아요. 저는 이제 인내력이 없어. 끈기가 없어가지고 여기 한 3분만 담그면 나와. 근데 그래도 가볍더라고, 몸이. 그래서 그 정도로 좋다는 거예요. 저기 앞에 문구에 앞에 보면은 그 지팡이 들고 왔다, 지팡이 내던지고 어찌구석에 간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. 그만큼 물이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? 사는데 지팡이 이렇게 오셨다가 물속에 탁 담그고 나가지고 에이 그냥 아이고 이렇게 들어가요. 이 사람이
거짓말을 해야 돼. 이 안 좋고 나쁜 거짓말을 많이 하면 안 되지만은 약간의 선의의 거짓말은 해야 돼요. 사람을 치유할 수도 있어. 그 거짓말이 거짓말이 다 나쁜 거 아니에요. 그죠? 선의의 거짓말은 진짜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 이 말이요. 아이고 볼따구 이쁘네 오늘. 어 볼따구가 왜 이쁘노? 어. 예, 네, 그래요. 예쁘게 해야지. 밖에 나오는데 왜 그런지 알아? 오라버님이 언니가 너무 이쁘면 누가 둔턱 드릴까봐 그러는 거야.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. 자, 갑니다.